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데요. 햇빛이 참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한번 응원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다육이 번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다육이를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키우고 있는 애들을 번식시켜가지고 키우는 것도 다육이 키우는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방울복랑금은 아시다시피 동형다육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요. 방울복랑금이죠. 여기 그냥 요거는 그냥 방울복랑이고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방울복랑금은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여기 셋이 보이시죠? 요거 방울복랑금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데 햇빛이 비쳐가지고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제 화면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둡게 보인답니다. 요거는 방울복랑금은 동형다육이고요. 그러니까 동형다육이라는 거는 겨울에 성장하는 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름을 지나기가 참 힘든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여름에는 좀 선선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두시면 되고요. 노지에 땡볕에 놔두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예, 통풍이 잘 되고 간접 햇빛이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좋답니다. 얘네들이 힘들면은 입장을 우수수 떨어뜨리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에도 약하고요. 물을 7, 8월에는 단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6월까지는 괜찮아요. 6월까지는 괜찮으니까는 지금 5월이니까는 한창 5월, 6월 성장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물은 이제 6월달부터 줄여가시면 되고요. 물 줄이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얘네를 제가 개천수 늘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이 방울복랑금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요거보다 작은 애예요. 요거보다 작은 애를 35,000원을 주고 샀어요. 제가. 이런 애를 작은 애였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큰 거고요. 35,0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얘하고 여기 보이시는 얘들이 한 몸이에요. 얘들이 한 몸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개수수를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새로 들이내고요. 얼마 전에 들이내고요. 옛날에는 이 방울복랑금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요런 거 하나에 뭐 10만원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대학 다닐 때 방울복랑으로 돈을 벌었대요.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테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방울복랑 어린애를 사가지고 크게 키워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테크를 할 만큼, 방울복랑 재테크를 할 만큼 이 방울복랑금이 이제 희세가 있던 애인데 요즘은 그 창에 밀려가지고 조금 희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쁘답니다. 제가 얘하고 얘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다 보시면은 가운데 적심한 자국 보이시죠? 제가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얘를 땡강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한 2주 정도 말린 다음에 이게 지금 적심한 지가 한 달 정도 넘었어요. 얘네들을 제가 여기다가 한 3주 정도 그냥 빈 화분에다가 꽂아놨다가 빈 화분에다가 뿌리가 안 닿게 그냥 꽂아놨었어요. 꽂아놨다가 뿌리가 살짝 실뿌리가 나오길래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요지를 이렇게 꽂아줬어요. 얘는 이 자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적심할 때는 그때 사진을 찍어뒀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어뒀네요. 적심할 땐 자구가 많지 않았는데 적심해주고 나서 이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보시면 여기 많이 달렸죠. 방울복랑금은 입꼬지가 잘 안 돼요. 뭐 간혹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 번식으로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나니까는 이 본체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달았답니다. 자구를. 얘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컸어요. 자를 때는 쬐끔했었는데
많이 컸어요. 여기 흙이 심어준 지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아, 요거 자른 지는 한 달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렇게 번식이 빠르네요, 얘네들. 그리고, 요 옆에도, 요 옆에는 제가 요거를 최근에, 요거는 작았어요. 작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컸고요. 제가 요거를 3만 원에 드리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이 예쁘죠. 얘도 이제 조금 키가 커지면은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화분 개체수를 늘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 화분 하나에, 요 화분 하나에, 달랑 하나에 썼거든요. 하나에다가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것도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또 얘를 적심하고 나서 겁이 나서 죽을까봐 얘를 또 하나 드린 거예요. 얘를 하나 드렸어요, 제가. 드렸더니 또 얘네들이 잘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너무 속상한 제가 죽으면은 속상할 것 같아서 하나 드렸더니 이렇게 또 잘 얘도 잘 크고 있고요. 얘는 화분을 조금 큰 데로 바꿔주려고 해요.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좀 조그맣었거든요. 근데 많이 컸어요. 성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원정복랑금이요. 이쪽에 굉장히 시끄럽죠. 저희 집주인이 요새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시끄럽답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거 복랑금이요. 원정복랑금이요. 여기도 원정복랑금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얘네들도 이렇게 자구를 딱 보시면 자구를 따끈따끈하게 달았어요. 예,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적심을 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꽂아줘도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답니다. 요런 애들 마찬가지, 요 화분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애들도 여기를 끊어가지고 얘네들도 못 자란 부분을 끊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꽂아주면 또 이렇게 방울복랑금 같이 이렇게 화분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원정복랑금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금이에요. 요거는 제가 한 15,000원 정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컸어요. 지금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10,000원 조금 더 주고, 15,000원 그 정도 주고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컸어요. 이것도 원장복랑금이랍니다.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심을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적심을 해주면은 원정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발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희석미인, 요 앞에 보시면은 요거 희석미인이에요. 요거 제가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희석미인이 얘네들도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얘네들은 굉장히 약해요. 우수수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건들면 뚝 떨어져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을 훑어가지고 여기 저 옆에 보시면은 여기 커피컵인데 물구멍이 없는 컵이에요. 컵에다가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흙을 담아서 제가 대양토를 담았답니다. 조금 대양토를 좀 많이 담았어요. 위에다가 살짝 뿌렸어요. 대양토를. 밑에는 마삭을 깔았고요. 우리 보통 심 달기 심는 그 대양토를 깔았고요. 위에다가는 제가 또 상토를 조금 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희석미인을 흩었어요. 그냥 손으로 쭉 흩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뿌렸어요. 이렇게요. 제가 지금 세 컵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자구가 나오는 애가, 여기 보이시죠? 자구 보이시죠? 이거 자구가 나오는 애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기들이 일일이 심어주지 않아도. 제가 요거를 세 컵이나 해놨거든요. 지금요. 또 한 컵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지? 지금 세 컵을 해놨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지금 세 컵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끔씩 분무기로 한번 이제 곱게 뿌려주세요. 물을요. 그러면 요렇게 자란답니다. 희석미인도 번식하기가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주 화분이 흘러 넘치죠? 요거 제가 두 포트 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화분을 요런 거를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요. 요런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잘 알,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는 플로리센스예요. 요거는 플로리센스인데 제가
요거 꼬집기를 했어요. 꼬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구가 따글따글따글 달렸어요. 요거는 분리해가지고 다른 화분에 심어서 또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대로 키울 수도 있고요. 저는 요대로 그냥 키우려고요. 밑에는 외목대거든요. 외목대라서 이렇게 그냥 키우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요거 초콜릿 금이에요. 요거는 얘네들도 번식하는 방법이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수영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가위로 다 끊어가지고 목대를 끊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금 목질화가 됐더라고요. 목대가 이런 데를 끊었어요. 이렇게 다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꽂아줬어요. 여기다 안에다가 이런 데 끊어가지고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예쁘죠? 이렇게 잘 살아나고 있어요. 초콜릿금도 이런 식으로 수영 관리해 주시고 개체수 늘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단가가 있는 애들이니까는 가격대가 좀 나가는 애들이더라고요. 초콜릿금은요. 또 이런 애들이 있고 또 한 가지요. 여기 라디칼스요. 얘도 처음에는 제가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끊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런 데를 끊었어요. 요런 데를 끊어가지고 예, 여기를 끊어요. 끊어가지고 그냥 말리지도 않고 저는 꽂아줬어요. 화분에다가. 근데 이렇게 좀 수북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요 꽃핀 거를 다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해주고 윗자란 애들은 다시 또 끊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더 꽂아줄 거예요. 라디칸스도 이런 식으로 번식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이스 클루커요. 요거 지금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꽃이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육남매에서 들여온 애예요. 2,000원 주고 들여온 애인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조이스 클루커도 요거 자라면은 이제 꽃을 지금 지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꽃을 볼 거고요.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개체수도 늘리고 화분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여기 노란 거요. 노란 거는 여기 벌레 잡는 끈끈이에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여기다 세워놨더니 많이 붙었네요. 그래도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 명암 꽂이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랬더니 벌레들이 좀 붙었네요. 날파리들이 좀 붙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베란다에서 방울복랑금 개체수 늘리는 거 하고 다육이 다른 다육이들 개체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이렇게 또 새를 사는 것도 좋지만은 키우는 애들을 개체수를 늘려서 키우는 재미가 또 쏠쏠하답니다. 네, 좋은 영상이었으면은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